쭈꾸루 게임 네이버에 올리려면 게임물 관리위원회에서 검사 받아야 하나요? 게임을 공개하려면 게임물 관리위원회에서 돈 내고 검사를 받아야 한다는데 진짜인가요? 아, 이거 동영상 찍어야 되나? 님들 아마 아시는 분도 있을 것 같은데 이거 게임물 등급 관리위원회에서 무료 게임 만들어도 심의 받으라고 지금 플래시판 완전 뒤집어졌잖아요. 근데 쭈꾸루파는 이미 5년 전, 6년 전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근데 쭈꾸루파는 어떻게 하다가 흐지부지하게 넘어갔지. 근데 그 흐지부지하게 넘어간 이유가 그 쭈꾸루는 스타크래프트 맵 에디터와 같은 MOD, 그러니까 유즈맵인 걸로 알고 있더라고요. 그쪽 사람들이 인식을. 그래서 뭐 그런 쪽으로 설득을 하니까 뭐 어떻게 흐지부지하게 넘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자세한 내막은 모르겠어요. 게임이 아닌 맵이다. 게임이 아닌 레벨이 아니라 게임이 아닌 맵이다. 그런 인식이었던 거죠. 예. 님들 여기 지금 보면은 여기가 아방스거든요. 근데 여기 지금 보면은 게임 작품이라고 돼 있잖아요. 게임 작품. 근데 이게 원래는 메뉴가 게임 작품이 아니라 게임 스토어였어요. 근데 이게 갑자기 게임 작품으로 바뀐 이유가 그것 때문에 그래요. 그 깨등이, 그 당시 깨등이에서 게임 배포하려고 그러면은 심의를 받아라. 여기 지금 게임 파는 스토어 아니냐. 그렇게 딴지를 걸고 와가지고. 그래서 그거 안 하려고 게임 스토어라는 이름을 게임 작품으로 바꾼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보시면은 지금 여기 아무 게임 찍어봤는데 여기 주소 한번 보실래요? 아방스 인포 해놓고 스토어 컴플리션 게임이라고 돼 있잖아요. 원래 이 게시판 이름이 게임 스토어여서 스토어 컴플리션 게임이라고 돼 있는 거예요. 다 이런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지 마십시오. 아, 스팀은 심의 받아야 돼요? 스팀은 쭈꾸루더라도 PC게임 유료로 팔라고 그러면 심의 받아야 돼요? 근데 무료로 배포하려면 하지 마십시오. 그게 내 답입니다.